예, 경호처장님. 예. 저는 이 대통령님의 골프 논란, 이거 뭐 보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은 골프 치면 안 됩니까?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천만 인구가 골프를 치고 있고,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야 해야 될 행위는 아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LPGA에도 100위권 안에 여자 선수가 14명이나 있고요. 예. PGA는 4명이나 있고요. 우리가 그때 제 기억에는 1997년에 박세리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큰 힘을 얻었던 IMF 시절에 그때 국민들이 많이 낙담하고 힘들 때 사실 박찬호의 메이저리그와 박세리의 골프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잖아요. 그 당시 때도 지금부터 무려 몇년 전입니까? 그죠? 거의 뭐 30년 가까이 전인데도 박세리가 그런 큰 성과를 이루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쳤잖아요. 지금은 이제 골프가 많이 대중화가 됐고 또 여가 활동, 또 우리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골프를 한번 쳤다는 것이 이렇게 큰 무슨 뭐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경호처의 입장에서 대통령님께 만에 하나라도 위해가 갈수 있는 일이라면 제지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기자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응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비판을 하시는데 이게 인권 뭐 문제나 이런 부분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은 우리 국가 원수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금이라도 대통령님께 위협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면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경호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경호처 직원들의 업무 수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부산 횟집 건너편에서 사진 찍힌 것도 일부 언론이나 의원님들은 경호 실패라고까지 지적을 하셨고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덤불 밑에, 울타리 밑에 엎드려 있는 수상한 행동하는 사람을 적발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 지금 CBS 기자가 노출한 거는 그 다음에 검거하는 장면만 이렇게 노출하다 보니까 약간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서는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저는 유화를 막론하고 그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재하는 장면이라 이런 걸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경호처에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 뭐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 예전에 일본의 아베 수상 그때 피격당할 때그 경호가 느슨했다는 말 있었지 예. 않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면 우리가 정말 뭐만 번을 갔다가 경호를 잘하다가도 경호는요 한 번만 실수가 있으면 그 경호처의 책임은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경호처가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만약 혹 어떻게 보면 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또좀 과잉했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대통령님에 대한 경호를 그만 가지의 하나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경호처 그렇게 임하는 게 맞다 보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저희가 그 기자를 적발하지 못해서 그 기자들이 숨어서 촬영한 사진이 그 다음날 언론에 나왔다면 지금보다 경호처가 더큰 아마 논란의 중심에 있을 그 겁니다. 논란의 중심은 경호를 소홀했다는 거잖아요. 경호 실패라고 했을 겁니다. 실패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문제인데,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국가의 원수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대통령님이 부재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상사태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경호를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시면서 이 부분이 좀 기자에게 대한 대응이 지나쳤지 않겠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그랬는지 정말 그랬다면 한번 살펴보자, 돌아보자. 예, 점검하겠습니다. 그죠? 예. 점검하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게 있었다면 대처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큰뭐 국가적인 문제가 된 것처럼 저는 논란을 키운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예. 예.
우리 홍철호 수석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대통령님의 그 테니스든 골프든 그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골프 외교도 있다고 할 정도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초치해서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시는데도 같이 라운딩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골프에서는 결례거든요. 그리고 또 골프는 제 경험상 하루 이틀 뭐 한두 번 연습한다고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아마 어떤 생각 속에서 대통령님의 주말 골프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무사람 치셨어요? 어떤 무사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